태권도는 중국 무술을 훔쳐간 한국이 만들어낸 중국 무술의 아류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중국 무술이다. 이상한 개논리를 펼치는 중국의 전세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지만 개소리를 하는 중국만 진지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이 극심한 지금 이제서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태권도 강탈 작업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차근히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의 태권도를 중국에 팔아넘겨서 호의호식하려는 매국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베이징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5월 17일 개막식 행사에 맞춰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이 K-타이거즈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K-타이거즈는 이날의 개막식 시범 공연을 위해 어린 단원부터 성인들까지 몇 달에 걸쳐 개막식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구, 부산, 거제 등 지방에 사는 단원들도 시간을 내서 서울로 모여 연습을 했습니다. 무대에 사용할 음악과 연출, 동선 등을 연습했고 태극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공연 단원 250여 명과 스태프 포함 약 300여 명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연에 앞서 중국 측이 K-타이거즈에게 이 음악은 빼라, 태극기는 빼라 등 이상한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공연은 중국의 알 수 없는 요청에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로 검열을 통과하고 나서야 리허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연 전날 두 번째 리허설 때 그제서야 왜 이상한 검열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K-타이거즈 250명의 리허설이 끝나고 소림사 수련생 약 600여명이 무대에 올라 와이어 액션과 함께 버라이어티한 공연으로 무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림 공연 무대 사이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어설픈 선수 한 명이 나왔다가 이내 곧 사라졌습니다. 마치 태권도가 중국 무술에서 파생된 아류 무술처럼 보이게 말이죠. 어안이 분방해진 K-타이거즈 시범단은 현장에 있는 가이드에게 저 공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이드는 태권도가 중국 전통 무술에서 유래되었다고 표현한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시범단 공연은 검열로 음악, 소품, 공연 동작까지 검열받았는데 중국 측 시범단의 버라이어티한 리허설을 본 K-타이거즈 시범단은 우슈에 눌려버린 태권도라는 느낌을 받으며 망했다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K-타이거즈는 그 즉시 주요 스태프진들이 숙소에 모여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이 격파에 쓰일 송판이 없다며 송판을 구해야 한다고 협조 요청을 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음악도 다시 바꿔치기 하고 공연 구성도 검열당한 구성이 아닌 원래 구성한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현장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뜨거웠고 K-타이거즈의 퇴장과 함께 현장 관객의 일부가 K-타이거즈를 보기 위해 뒤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연 뒤를 이은 우슈 공연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제대로 박수도 받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리고 마는데요. 현장을 지휘하고 검열하던 중국 관계자들은 밖으로 나와 의자, 재떨이 등을 던지고 문을 박차며 화풀이를 하는 와중에 충격적인 것은 중간에 있던 대한민국 관계자들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큰 소리로 욕하고 중국 관계자와 똑같이 화풀이를 하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K-타이거즈 공연은 모두 취소가 되었고 관광을 포함한 다른 일정 모두 취소가 되어 시범단은 일정을 앞당겨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K-타이거즈는 우리와 달리 각종 포털과 실시간 검색어에서 화제를 일으켰고 더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되어서 매년 중국으로 공연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태권도 강탈 시도는 최근 몇 년 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최소 10년 전부터 차근차근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의 돈맛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 태권도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중국의 문화공정 최전선에 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국가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곤두박질치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곧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문화 공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소룡으로 인해 생겼던 중국 무술의 환상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동양의 환상의 격투기가 아닌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춤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무술이 갖고 있던 이미지 역시 무너지면서 조롱거리가 되어갔죠. 반면 태권도는 실전에서 쓸모가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며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하지만 UFC 같은 격투기에서도 종종 멋진 피니쉬로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중국 무술과는 반대로 나빴던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중국은 이 현상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것이죠. 태권도는 실전성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서리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7에서 11세 초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수업 결과에서 일반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행동상의 문제가 적고 주의력 통제를 비롯한 의식적 통제도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며 이를 미국 심리학회 저널 발달 심리학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게 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게 되면서 덩달아 한국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같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권도를 노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단순히 태권도의 이미지가 좋으니 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태권도사분들이 그동안 해외로 나가 태권도를 보급해서 이루어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태권도가 보급된 국가는 유엔가입국 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들을 통해 중국 문화를 전파하려는 중국의 의도도 숨어있지만 이들을 통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은 태권도를 뺏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국제대회 참가, 지도자, 심판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단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태권도는 한국과의 MOU를 통해 자체적으로 단정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태권도 사범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국기원 단정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격을 갖춘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차력 경례 같은 구령과 한국 문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수교육과 연수용 교재 제작을 만들어 태권도를 중국화하는 과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사범들에게 국기원 단증을 발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부 한국 태권도인들은 중국 사범들이 한국의 정신과 어를 배워 중국 태권도 협회와 맞선다며 왜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냐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중국의 문화 공정에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태권도인들을 응원합니다.